신한 장도 소금뚜껑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소금뚜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당 지역의 일부 단지는 당장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도 하루아침에 대출 받은 적 없고 강제로 매각하라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다 이 정부가 만든 악행들입니다. 네.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티켓이 좀 약합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국민들께 사죄하십시오. 공산당이죠. 전 정권 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정권의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옳지 않습니다. 니들이 옳다는 생각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17 지금공단체 엄청 많죠? 전면 배제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 나온 일반인들이 진짜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다고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죄다 소급 적용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영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체 대금으로 주택자를 대강 마시고 주택 처분 쉬워하지 마시고 임대주택 말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내 집을 고급 대금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대란때는 전력을 다해 마스크 만들어 놓고 왜 주택대란때는 대금을 내립니까? 그런다고 잡히겠습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제가 열심히 사는 서민 괴롭히지 말고 국민의 말 좀 들으십시오. 50% 이상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믿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들을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무대가 이제 그냥 테이블 두 개를 붙여놓고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악합니다. 그래도 앰프는 갖춰. 예. 여기에 몇 년 전만 해도 조천의 피해자 노인네들이 수십 마리 들치기 걸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집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YTN 기자가 있고요. KBS 기자도 있고 채널A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 저항이 커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일반 그런데 예. 전 정권에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소중히 나 야. 부동산 공개를 할 말이 피해자는 아니시죠? 쉽게 피해자도 국민 다 같이 피해자죠. 인디언들이 주인입니까? 여기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 선생님 와서 임창기를 새로 뻗을 때 여기 이제 채널A 기자님들도 있고 이제 공중파가 많이 왔어요. 보세요. KBS도 왔어요. 아이고 이제 공중파에서 보도해주면 뭐 되는 거죠 뭐. 진짜. 그래요. 아유 잘만 보도해줘. 아유. 내가 나가서 보도 얘기 기자들 있을 때 공산당이라고 연설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들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정부 공산당이라고 저기 이제 연설 한번 해야 되겠어. 건물주인한테 같이 해도. 우리 참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민주공화국의 헌법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키웠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있는 거죠? 저 앞에서 그때 갖다 쓴 돈이야 왜 몇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다도이 풀뿌리 조직이 아니 나라가 어떤 방향을 꿈꾸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이 정도면 성공한다. 이 정도 왔는 이게 지금 700명이나 돼. 아유 창피하게 좀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옛날 집단 추진이 관계됩니다. 민노당이 여기서 터지면서 뭐하던 것보다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촛불을 다시 틀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모르지. 이게
번째 고민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혹시 예금보험공사 여기 광화문입니다. 우리의 구성들이 경제 번영이 날아가는 지금의 문제는 너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지막지한데 부정선거 집회 갔어요. 부정선거 집회 갔다고요. 요만한 조직이 다 갈라져가지고 연구로냐고. 손바닥만한 게 그나마 파이를 다 쪼개가지고 다 중구난방이야. 주차장 들고 뭐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가 주차장 지어 주차장 뭐가 나와요. 저 양반 혼자 오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의 공화국입니다. 유튜브에요? 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못이 아니라 돈이 안 되거든. 이거 너무 슈퍼처럼 안 되지. 부정선거에 가야 돈 얼마야. 돈이 나오지. 에이 뻔한 정답이. 영동을 우리나라에서 촛불 다시 청와대 강당에서 위치해야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세상에 그런 모양새. 한 천여 명은 오늘. 아니 이 나라에서 이 노을을 쓴 어느 공장 사장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습니까? 예? 아, 저분은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그 광범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중이니까. 경제 마인드가 너무 무식해요. 아주 괜찮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정말 당장이라서 촛불이제입니다. 260명의 사람을 겨우 죽이게 한 게 누굽니까? 대만은 여성밖에 안 죽었고 베트남은 또 죽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이 멀었어요. 180명 모든 분들에게 하는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값을 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의 권리, 시대간 선택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공화국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장 사람들이 위험을 가지고 투자해서 공장을 새롭게 만들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상식이 됩시다. 상식이. 지금 뭐 채널 잘리셨다면서. 세계 다. 그걸 어떻게 또 새로 만든 거야? 양평택TV. 아, 양평택TV.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양평택TV 좀, 그, 저기, 잔다르크님이 채널을 폭파돼서 새로 만드셨대요. 좀, 이렇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통보해드릴게요. 네. 아니, 광주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아무 발언도 안 했거든요. 영상만 늘 찍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뭐가 그렇게 아픈지. 우리 그런 아픔을 준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집회야. 네,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일반 시민들이 나온 집회야. 그러니까 서초 집회 문단을 봐요. 누가 찍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 언론들이 자기 자유의 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왜 중요하냐면 언론들이 찍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다 자기 해당 사항이야.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주택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뭐 다양한 문제가 얘기가 연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대깨문은 없어. 대깨문 없어. 현재 여기 대깨문은 없습니다. 연설 자체가 대깨문도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네. 네. 청와대로 숯불 들고 갑시다. 아까 저번에 바람이 있었잖아. 20만짜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정기가 솔직히 있어요. 아프리카 올라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직물적 세금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뻔한 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